여러분,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자신의 진짜 성격이 있는데 남들이 뭐라고 한다고 나의 소중한 성격을 애써 숨기지 않았으면 해요. 나도 나만의 생각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나의 스타일이 있는 건데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산다면 그건 그냥 아바타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건,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행동일 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지치고 결국 나를 잃게 되겠죠. 살아간다는 게 내가 사는 세상이지 남들이 원하는 세상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의 성격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성격이라면, 지인이 10명이 있다고 했을 때 진짜 싫어한다면, 그럼 그 10명 전부 다 여러분을 피하거나 연락을 안할 거예요. 하지만 10명이 아닌 만약 7명이 당신과 어울리기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거는 당신이 이상하거나 잘못된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단지 그 7명이랑 성격이 다른 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게 다예요. 결국 당신과 이야기가 잘 통하고 당신을 좋아해주는 가장 소중한 3명의 친구가 있으면 그 3명만으로도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성격을 애써 숨기려 하지 마세요. 당연히 나의 성격을 모두가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나의 스타일을 좋아해주는 사람, 나의 성격을 좋아해주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조건 있어요.